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홍준표가 최근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정치적 그 경호대장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드를 쳐주고 변론을 해주는 그런 그 언행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일같이 지금 쓴소리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혹독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거의 그 비난에 가까운 이런 거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런 거 행동은 뭐 다른 게 없죠.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대회에서 2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는데 물론 그 여론조사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들어와가지고 홍준표를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이렇게 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표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당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합산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었는데 어쨌든 당시 그 자기로서는 아깝게 이렇게 2위로 머물러가지고 대선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뭐 홍준표 시장도 마지막 꿈이라고 하면 차기 대선에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본인의 나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 돌아오는 대선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의 최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변호 이런 거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공세 비판 이런 거를 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정치권에서 하나의 그 정설이라면 정설이 현직 대통령과 척을 져가지고 각을 져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거의 결별에 가까운 이런 정도의 그 행보 거기 더 나가가지고 서로 감정선을 건드리면서까지 그런 정도로까지 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관계가 간다 그러면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죠. 그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대선에 나가기 전에 뭡니까 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무래도 당에 지금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현재 국민의힘의 이 차기 대선 후보 뽑는 그 룰을 보면은 당원 100%로 돼 있는데 뭐 100%가 앞으로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그 당원들 중에는 그래도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는 지금 오매불망 자기 대선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 오랜 정치적 여정의 마지막을 이 대선에 나가서 한번 저 승리를 자기가 가져가겠다. 이런 거 지금 거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홍준표의 이런 그 행보,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옹호를 해주고 쉴드를 쳐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주 그 거칠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먹혀 들어갈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본인이 뭐 민다고 해서 그 민 사람이 반드시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지금 과거하고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저 대통령하고 척을 져가지고 이런 거 지지층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어렵죠. 사실은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대선에서 막상 본선에서 이기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승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여론조사로 일단 어느 정도 판단할 수밖에 없죠.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전혀 여론조사에서 잡히지가 않고 특히 이제 상대 민주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어떤 뭐 대비를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건 밀어주기 어려운 것이죠. 그거는
근데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 홍준표의 그 희망대로 굴러갈지는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를 보면 좀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고, 여론조사라는 건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총선에서 어쨌든 당을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예를 들면 차기 당권 주자의 조사에서도 보면 국민의힘의 44.7%가 4명이 넘는, 10명 중에 4명이 넘는 이런 것 지지층들이 지금 한동훈을 여전히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크게 식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뭐 안철수, 유승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권 대회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홍준표는 전부 그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잘못한 게 없다, 대선도 승리하고 지선도 승리했지 않느냐 이랬는데, 실제로 그저 여론조사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은 10% 정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68, 거의 그 70%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흐름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상대로 해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 TK와 PK를 상대로 해도 국민의힘의 핵심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홍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지금 그 보수층 내 관심이랄까 기대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 이런 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갤럽에서 최근에 나온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한 비대위원장이 많이 추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15%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준석, 홍준표가 3%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뭐 여기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걸 봐도 자기 대선 주자 뭐 여론이라는 건 늘 변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이 보수층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 열망, 기대, 이런 것이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하에서 뭐 대통령도 어떤 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인물을 뭐 대통령이 밀 수도 없고 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 움직이지도 않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당내 어떤 뭐 인기라는가 이런 게 완전히 식었을 때는 그것이 먹힐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 뽑는 상황에서 홍준표에게 기회가 올 수 있을지는 좀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번에 총선 결과 여기도 보면은 특히 그 TK하고 PK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거의 그 싹쓸이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공천을 잘못했니 어쩌니 여러 가지 그 보수층 내에서 이런 잡음도 막판에 좀 터져 나왔지만은, 보면 뭐 중간에 이제 공천을 취소한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대구 경북을 보면 그 싹쓸이를 했고, 이건 역시 비대위원장을 이제 맡고 있었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남 민심들이 확실하게 밀어줬다, 힘을 실어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부울경도 오히려 더 늘었죠. 의석이 낙동강 벨트에서도 추가되고 해가지고 더 늘고, 한동훈이 지휘하고 있던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그 이 부울경에서도 지지를 했다, 이런 사실도 이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홍준표가 지금 안고 있는 숙명적인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보수층에서 최근에 홍준표가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죠.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검찰 수사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가
지금 그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당성을 잃었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두둔하면서 열심히 수사한 검찰을 비난하는 이런 그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아마 차기 이제 이뭐 대선 나간다고 하면 굉장한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보수층 국민의 지지자들 내부에서는 상당히 그 불신을 주는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것뿐이 아니고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불거졌지만 계속 지금 이거 식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검찰이 뭐 도륙 수사를 했다,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를 했다, 과잉 수사를 했다, 이런 거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생각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특히 보수층 이쪽에서는 상당히 그 홍준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들. 최근엔 또 송영길에 대해서도 뭐 풀어주자, 무슨 주불죄를 진 것도 아닌데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이런 사람들 전부 그 불구속 수사해서 빨리 넘겨라, 이러면서 검찰 수사가 질질 끌지 말라라면서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우파층의 영리를 건드린 그런 그 발언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정치적인 야심이랄까, 이걸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어려워 보인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다음에 이 전체 국민들이 지금 그 보수층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권력자에 대한 아부가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 그다음에 국민들에서 나온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